자, 그래서 이거를 나름의 그 차트를 만들어왔는데, 네, 이겁니다.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안세님의 기본 스케치업 모델링 플러스 루비까지 배우시면은 3.5주 만에 V-Ray 렌더링, 그리고 고퀄리티 이것도 이제 V-Ray거든요. 까지 배우면 플러스 4.5주 하면은 렌더링까지 다 완성한 마스터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실내 건축 쪽으로 포폴 만들고 할 거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스호퍼가 이제 코스가 좀 긴데, 마지막 끝판왕 그래스호퍼랑 설계하기까지 배우시면은 딱 7.5주, 뭐예요? 2달 걸립니다, 2달. 렌더지 쪽 같은 경우는 라이노 모델링이든 스케치업 모델링이든 걔를 임포트해서 갖고 와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1.5주 과정에 트위모션, 2주 과정에 블렌더 3D, 이걸 이용해서 추가적인 렌더링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건축 설계를 전공하거나 인테리어를 전공한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건축 소프트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오토캐드를 만나시는 분도 있고, 스케치업을 만나시는 분도 있고, 나름의 테크트리로 이것 다음에 이거 배우고, 이것 다음에 이거 배우고, 배우는 프로세스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언제 배워야 되고, 어떤 순서대로 배워야 되는지 그 학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토캐드를 시작으로 하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 이후의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얘가 이제 도면 그리는 툴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외에도 다이어그램도 그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협업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툴이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네, 말 그대로 캐드의 기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단축키는 어떻게 쓰고 오스냅의 개념은 무엇이고 절대 허용오차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배우기 가장 좋은 툴이 오토캐드이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먼저 배우셔야 캐드의 기본을 다룰 줄 알게 됩니다. 다만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오토캐드가 있고요 실무자들이 배우는 오토캐드가 있습니다. 물론 좀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토캐드를 잘해도 회사를 이직할 때마다 또는 어디를 들어갈 때또 다시 배우셔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쓰는 오토캐드는 보통 기능 위주의 강의가 있어야 되고요. 실무자들이 써야 되는 오토캐드는 협업 위주의 강의가 있어야 합니다. 플러스 당연히 도면 집중형이겠죠. 그래서 오토캐드 강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오토캐드를 배운 다음에는요, 이거 스케치업과 라이노 둘 중에 하나를 잡고 가시되, 표현법 강의는 내가 만약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로 갖고 가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이노를 선택했어요. 라이노를 배우다가 나는 표현법도 같이 배우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것도 같이 끌고 가면 된다는 소리예요. 렌더 집중 같은 경우는 모델링 툴과는 별도로 배울 수 있는 트윈모션이나 블렌더이기 때문에 라이노를 배우는 중간에 또는 스케치업을 배우는 중간에 언제든지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자체를 어떻게 들고 가냐면,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둘 중에 하나를 배우겠다라고 찍으셨으면 그걸 갖고 강의를 들으시는데, 표현법까지 관심 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같이 끌고 가시고, 중간에 내가 렌더링에 관심이 좀더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때 렌더 집중 코스를 함께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표현법은 아무래도 어도비 툴 쪽이 강력한데요. 뭐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을 이용한 그래픽,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공간 드로잉과 펜 드로잉으로 나름의 여러분들의 취미를 만들어 보라라는 그런 컨셉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스케치업, 라이노 둘다 당연히 모델링 기본으로 배우시되 스케치업은 뭐가 있냐 여기 루비라고 써있죠? 루비라고 하는 네,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업을 기본 모델링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루비를 플러스 알파로 배우시면은 더 빠른 모델링이 된다. 더 효율적인 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루비 종류가 무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스케치업 모델링을 배울 때 루비를 배우시면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렌더링을 배우실 때는 V-Ray 또는 Enscape라는 별도의 플러그인으로 렌더링을 배우시면 되겠고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라이노 버전 6부터요. 사이클스라고 하는 렌더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라이노 기본 모델링은요. 기본 렌더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V-Ray, Enscape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래소퍼가 있죠. 그래소퍼는 그래피컬 알고리즘 에디터, 네, 시각화된 알고리즘 툴인 그래소퍼는 네, 라이노 모델링의 기본을 배우신 다음에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배우기에 가장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바로 이 그래소퍼가 되겠습니다. 네, 라이노 유저인데 래빗에 관심 있어라고 하면은 네, 라이노 인사이드 래빗 강의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런 모델링 툴과 관계 없이 스케치업 모델링이든 라이노 모델링이든 갖고 와서 렌더할 수 있는 별도의 렌더링 툴인 트위모션과 블렌더도 별도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나름의 그 차트를 만들어 왔는데, 네, 이겁니다. 건축 소프트웨어 학습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하루에 3강씩 주 5일, 그러니까 뭐예요? 한 일주일에 15강 수강한다는 것 기준이고요. 참고로 한 강의에 길어봤자 20분이기 때문에 3강 수강하는 거는 진짜 하루에 1시간만 내달라라는 소리예요. 그거 기준으로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 만약에 내가 하루에 6강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시간이 절반으로 압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나름 익히고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5강 정도 듣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네, 건축 입문자를 위한 오토캐드 코스가 있고요. 또 하나 실무자들이, 아틀리에 실장님이 직접 알려주는 오토캐드 강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서 적절한 걸 하나 듣고, 내가 만약에 실무자라면 이거 들어도 되고요. 처음이다 하면은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 1주 코스를 하신 다음에 넘어오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스케치업과 라이노 둘 중에 하나 잡고 가되, 여유가 된다면 표현꽃까지 끌고 가고, 중간에 내가 렌더에 관심이 생기면 렌더 집중까지 들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법부터 우선 보자면, 어도비 툴을 배우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강의 중에 하나가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셋다 다루는 강의가 있어요. 이거 2주 코스거든요. 이거 2주 들으시고 이어서 일러스트하고 플러스 스케치업까지 함께 다루는 스케치업 일러스트 건축 공모전 다이어그램 그리기까지 배우시면은 네, 딱 4주 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럼 표현법에 있어서는 또 배울 게 없다는 거한 달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동민의 건축 공간 드로잉 코스 그리고 길이 스케치 도시건축 펜드로잉까지 배우면 딱 3.5주로 여러분들의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될 겁니다. 되게 좋은 취미더라고요. 릴스에도 올릴 수가 있고. 이제 스케치업과 라이노 둘 중에 어떤 테크를 탈 것이냐인데, 라이노 테크 탈 거면은 좀 보시기에도 오른쪽에 뭔가 풍부하잖아요. 라이노 테크가 아무래도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만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레소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제 페이스 강의는 3강까지 다 오픈되어 열려있기 때문에 맛보시면서 스케치업이 4개 맞는지 라이노가 맞는지 네 그때그때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PDF 파일은 유튜브 정보란에 있는데요. 여기 다운받아가지고 이 버튼들 눌러보시면은 다 강의 사이트로 넘어가게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안세님의 기본 스케치업 모델링 플러스 루비까지 배우시면은 3.5주 만에 스케치업 모델링 정도가 마스터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V-Ray 렌더링, 그리고 고퀄리티, 이것도 이제 V-Ray거든요. 까지 배우면 플러스 4.5주 하면은 렌더링까지 다 완성한 마스터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스케치업 쪽에서는 이게 이제 끝이고요. 만약에 내가 V-Ray보다 그 실사 렌더링보다 좀더 빠르게 렌더하되 퀄리티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라고 한다면 엔스케이프를 배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배우는 시간이 훨씬 짧죠. 3.5주 플러스 1.5주 하면은 스케치업 모델링 완성하고 엔스케이프로 빠르게 렌더하는 거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추가된 실내 건축에 좀 집중 코스이긴 한데요. 용센의 실내 건축 올인원 3.5주 코스를 통해서 3.5주 만에 속성으로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한 달이 한 달. 한달 만에 완성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실내 건축 쪽으로 포폴 만들고 할 거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노에 대해서는요 이제 제 강의가 많은데 7 시크릿 노트하고 8 시그니처 노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7버전이냐 8버전이냐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버전 들으시면 돼요. 8버전의 세기는 몇개 쓰기는 합니다. 각각 2.5주, 3주 과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모델링 집중 코스라고 해서 서브디 모델링 집중 플러스 라이노 7 해체주의 시크릿 노트라고 해서 이두 개가 총 3.5주 과정이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라이노로 깊게 파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점프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라이노의 모델링 끝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라이노 모델링을 배웠을 때 기본적으로 사이클스라고 하는 들어가 있는 기본 렌더러를 알려드려서 기본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 렌더링을 원한다면 뭐를 배워야겠어요? 당연히 V-Ray를 배워야겠죠. 서브디비전의 나성진 소장님이 알려주는 한 번에 배우는 라이노와 V-Ray, 모델링과 렌더링 둘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라이노도 엔스케이프가 있죠. 엔스케이프 배우고 싶다 하면은 플러스 3주 하면은 되겠고요. 이제 그래스호퍼가 이제 코스가 좀 긴데 이거는 알고리즘 에디터예요.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알고리즘 에디터인데 이 그래스호퍼 배우려면요. 기본 강의가 3주, 그리고 디코딩 건축 알고리즘이 2주, 마지막 끝판왕 그래스호퍼랑 설계하기까지 배우시면은 딱 7.5주, 뭐예요? 두달 걸린다, 두 달. 두달 배워놓으시면은 그래스호퍼 작업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각종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코스가 길지만 그만큼 인내할 가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래빗이랑 라이노랑 연동하는 라이노 인사이드 래빗 배우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2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라이노 기본 모델링 강의 듣고 오면은 한 5주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렌더지툰 같은 경우는 라이노 모델링이든 스케치업 모델링이든 걔를 임포트해서 갖고 와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1.5주 과정에 트위모션, 2주 과정에 블렌더 3D 이걸 이용해서 추가적인 렌더링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때 저희 페이스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강의가 바로 이 블렌더 3D였죠. 건축 소프트웨어 학습 로드맵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있거나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